자, 봅시다. 4번입니다. 어, many students from abroad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their new lives.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구문은 have difficulty ing.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게 궁금할 거야. 근데요, have difficulty 다음에 왜 ing를 씁니까? 아니, 동명사를 왜 써야 돼요,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원래 have difficulty 전치사 뭐? in이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치사가 있었어. 어? 그러니까 ing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adjus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djust가 뭔 뜻입니까? 조정하다. 조정하다. 근데 조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이라고 하는 거 어디 어디? 애가 되죠. 이 투가 뭐라는 얘기야? 전치사.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외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죠.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삶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 자기 삶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Everything seemed so strange.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I don't know what to say to people and I'm afraid of going out. 동사 두 개. 접속어 필요하죠? 어디요? What you? End. 오, 여기 end죠. 아, 요 what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what to say라고 나왔잖아. What to say? 이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What 다음에 to를 썼는데.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부르잖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그냥 의문사가 명사절이잖아. 그 명사절을 구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의문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노후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는 채울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to people, 사람들한테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I'm afraid of going out. 나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오케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This is what Maria from Guatemala said when she was asked how she was adjusting to life in Boston. 됐죠? 동사 지금 네 개입니다. 동사 네 개고 접사는요? 찾으세요. 어디? 여기서 what? 그리고요? when이요? 그리고요? how? 요 how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야겠죠? 됐죠? 좀 묶어주면 how부터 어디까지? Boston까지. 그리고 when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what부터는 여기 said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법을 먼저 체크해볼까요? wha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what이 나오면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뒤에. 여기 said 뒤에, 여기다 입힐게. said 뒤에 목적어 명사 빠졌습니다. 명사는 없죠? 앞쪽을 보니까 is랑 what 사이에 명사가 하나 없습니다. 근데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명사 또는 형용사? 이게 지금 보호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what이 나오죠. 됐어요? From Guatemala. 과테말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애가 said, 말한 것. 이 바로 this, 이겁니다. 이게 과테말라 출신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언제? When she was asked.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한 거죠. 어떤 질문 받았냐면 How she was adjusting to life in Boston. Boston에서의 삶에, 거기에 어떻게 적응했니? 그 삶에 어떻게 적응을 했니? 어떻게 적응했니? 를 질문 받았을 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서 this 동그라미 치시고, this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니까 반드시 뭐? 선행사? 이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나 밖에 나가는 거 무서워.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 모든 것도 다 낯설어. 이거죠. Many people, like Maria, feel like staying inside all the time to protect themselves from an unfamiliar environment.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like Maria 가로 묶어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 밑에 주세요. feel like 다음에 ing. 사실 이 feel like ing가 너희가 중학교 때 언제 배웠었냐면 동명사의 관용 표현. 이때 배운 거거든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배운 건데 사실은 이건 암기에서 푸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암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얘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봐. feel
like 다음에 여기다 뭐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봐봐. 여기서 feel은 동사겠죠? 얘가 이거 동사면 얘가 동사일 수 있어 없어? 동사일 수 없죠? 그럼 동사 아니면 뭐겠어? 아 그렇죠. 얘는 전치사가 되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 to 써야 돼? ing 써야 돼? 아 당연히 ing 써야지. 전치사 뒤에 어떻게 to를 쓰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 오케이? 수능은 암기해서 풀기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푸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수능이라는 것이 그거잖아. 수학 능력이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feel like ing. 잠깐만 질문합시다. 그럼 feel like ing가 무슨 뜻이야? 몸처럼 느끼다? 몸처럼 느끼다? 아니요. 느끼다? 욕할 뻔했어요? 그 feel like ing. 정우야 무슨 뜻이야? 둘이 친구니?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오, 야, 비슷해. 지금 이거 이 라인 이렇게 일치선 봤는데, 이렇게 똑같아. 오, 이렇게 그래. 아, 부전자전. 그렇죠. 부전자전. 누가 부야? 누가 부인 거야? 자, 봐봐. feel like ing는 이게 요거랑 같은 말이야. feel inclined to 부정사. 됐죠? 무슨 뜻이야, 성규야? 아니야. 그것도 그 뜻도 있는데, inclined는 그거 맞아요. 그 뜻도 있는데, feel like 아니, 뭐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이 뜻이야.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이 뜻이야. 경향성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봐봐. 그럼 여기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feel like staying inside. 집 안에 머물고 싶어 하죠. All the time.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싶어 해요. 왜? To protect themselves from an unfamiliar environment. 낯선 환경에서 뭐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혹시 이거 원래 원문 문제, 우리 원래 문제에서 여기가 빈칸이었죠. 아, 빈칸이란다. 여기가 밑줄이었죠. 문법 문제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그 보기가 나오면 뭐 물어보는 거예요? themselves를 썼잖아. 키워드가 뭐예요? 어떤 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봐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themselves나 무슨 무슨 self 이런 거 뭐라 그래? 제귀사라고 하잖아, 제귀사. 뭐 이름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귀사라고 하는데 제귀대명사.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얘네들은 선행사. 선행사의 위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누구 말하는 거야? 결국에 선행사가 누구니? 선행사는 쭉 가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themselves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낯설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여행 가서 잠깐 뭐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사실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낯설잖아 사실. They don't like the new food, the new smells, the new climate, and the new social relationships.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됐죠? 한마디로 new 싫어한다고요. 됐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석했냐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열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여기서 new, 계속해서 new라는 표현 나오잖아. 이 new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누구야? 이 new와 동의어가 여기 있잖아. unfamiliar, 이건 거죠. 됐습니까? 낯설잖아. 또 하나 동의어 있는데 뭐? strange라는 단어가 이렇게 동의어가 되는 거죠. 낯설잖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잠 봐봐. 그럼 너희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strange와 여기에서의 unfamiliar라는 단어와 밑에 나오는 new라는 단어가 그냥 쭉 나오고 있잖아. 글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어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역접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역접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 전체의 구성을 자꾸만 보셔야 돼요. 크게. 오케이? 다음 가볼게. This often result in homesickness, loneliness,
or even fear. 됐죠? 하나, 둘, 세 개. 이것도 열거죠? 열거니까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누가 돼?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얘예요. 왜요?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result란 단어 있잖아요. 요건 이제 나올 때마다 몇 번 했던 건데, 성재야. 혹시 result란 단어 뒤에 전치사가 두 개 나올 수 있거든? 어떻게 두 가지니? 그렇죠. result 다음에 in을 쓸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그렇지. from 이란 형태를 쓸 수가 있죠. from은 뭐뭐로 붙어잖아. 뭐뭐로 붙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from 뒤에? 어머나. 원인이 나와야 되고요. result in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result in 이란 형태를 썼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향수. 결과적으로 외로움, 결과적으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